안녕하세요. 박가림 프로입니다.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의 쇼퍼팅을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. 만약에 쇼퍼팅 1m나 2m 정도의 이 쇼퍼팅 확률이 50%다. 그러면 최소 못해도 7, 80%, 8, 90%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쇼퍼팅만 1m, 2m 안에서 18홀 동안 조금만 잘 는다 그러면 80대 치시는 분은 70대, 뭐 90대 치시는 분은 80대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고, 퍼팅만 조금만 잘한다 그러면 3퍼터는 많이 안 나오겠죠. 그린에 2온해가지고 3퍼터 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이 쇼퍼팅의 확률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퍼팅 자체가 좋아져요. 왜 그러냐면은 이 홀컵을 기준으로, 이게 홀컵이라고 했을 때 이 쇼퍼팅에 내가 100% 성공한다는 확률이, 이건 이제 프로들이 훈련하는 방법인데, 내 바운더리가 100% 하는 게 30cm다. 근데 이제 쇼퍼팅의 확률이 높아지면 이런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이 바운더리가 커지겠죠. 이 바운더리가 커지게 되면 거기 안에만 넣어놓으면 나는 뭐 충분히 2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3퍼스는 안 하고 타수를 줄이는데 퍼터가 가장 빠릅니다. 일단 쇼퍼팅이잖아요. 롱퍼팅, 뭐 중거리 퍼팅이 아니라 쇼퍼팅이에요. 그러면 쇼퍼팅이라는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롱퍼팅이나 약간 중거리 퍼 같은 경우는 방향성보다는 거리감이 일단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, 쇼퍼팅 같은 경우는 방향성, 내가 똑바로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스트로크를 똑바로 쳐서 공을 똑바로 보내는데, 거리감보다는 똑바로 치는 게 우선입니다. 그래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막 어이없게 짧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방향성에 더 우선순위를 주셔야 돼요. 자,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자기의 셋업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냥 편안하게 저 따라서 그냥 이거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 옆에서 제가 이쇼으로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쇼퍼팅이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쇼퍼팅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잘 보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제 얼굴의 라인이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요런 각도로 지금 나오네요. 그쵸? 그러면 여기 딱 봤을 때 요렇게 약간 한 45도 정도? 대충 요 정도 나오네요.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무슨 소리냐? 제가 이해까지 시켜 드릴게요. 자, 요렇게 들었을 때, 자, 저 같은 경우는 쇼퍼팅을 할 때 좀 이거는 꼭 넣어야 된다, 아니면 좀 중요한 퍼시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내 머리를 보세요. 이 허리나 이런 것보다는 머리의 이 면, 얼굴의 면 자체를 보세요. 얼굴의 면 자체를 지면과 평행하게 만듭니다. 이렇게 지면과, 이렇게 지면과 평행하게 만든다면 뭐가 좋아지냐면, 잘 보세요. 여기서 제가 이제 스트로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. 제 고개가 지면이 이 평행하는 게 아니라 지면과 이런 식으로 제가 살짝 들려 있다 그러면 스트로크 자체가 아크를 자연스럽게 그리게 됩니다. 아무리 똑바로 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이 스퀘어 존이라 그러죠. 이 스퀘어 존이 되게 좁아져요. 그래서 아크를 살짝 이렇게 그리게 돼요. 그러면 얼굴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 자체를 지면과, 내 얼굴의 지면과 평행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면을 이렇게 내는 거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과 시선이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숙여진다는 느낌이 들지만, 여기서 이게 평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 스트로크 자체가 아크를 그리잖아요. 이 아크를 그리는 이 범위가 약간 미세하게 줄어들고 이 스퀘어 포지션이 넓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정답은 그냥 내 어드레스를 쓰셔서 내가 편안하게 쓴 다음에 얼굴 자체를 지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요것만 맞춰주시면 내가 스트로크를 했을 때 낮게 지면이 아크를 조금 원래 그렸던 아크보다 조금씩 덜 그리면서 이 스퀘어 포지션이 넓어집니다. 넓어지면서 뭔가 공을 조금, 공 자체와도 좀 가까워지죠. 그래서 내가 조금 약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약간 쪼아서 친다?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고개, 내 얼굴의 면을 지면과 평행,
평행하게 맞춰라. 그러면은 느낌 자체는 엄청나게 숙인 느낌이 들지만 저 보시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이미지를 드리자면 예전에 골프를 좀 치셨던 분들 지금 요즘 인퇴를 했지만 미셸이라고 있었습니다. 미셸이 선수가요. 퍼터를요. 이렇게 했어요. 완벽하게 얼굴이 아니라 이 허리, 내 몸의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지면에 평행을 맞춰서 요런 상태로 쳤죠. 요렇게 치면 헤드가 똑바로 뿐이 못 다녀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자세가 좀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게 헤드를 똑바로 보내는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최강자의 어드레스입니다. 요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상하잖아. 이건 또 이상하면 또 이상하니까 얼굴만 평행하게 맞춰서 요렇게 치셔라. 그랬을 때 이제 느낌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느낌 자체를 얼굴에 평행해 넣으면 내 정수리 있잖아요. 내 정수리 자체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퍼터를 잡고 이렇게 했어요. 정수리 자체가 완벽하게 수직 앞에서 보이죠? 자 다시 예, 보시면 정수리 자체가 완벽하게 정면으로 봤을 때 요 상태로 잡고 요렇게 하다 보면 자 엄청나게 스트로크가 안정되고 똑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건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나 내 이 머리의 중심점이 똑바로 있는 게 좋아요.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흔히 그냥 기본적인 그립을 잡게 되면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기본적인 그립을 잡게 되면 오른손이 내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샷이나 아니면 드라이버나 이런 샷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게 똑바른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. 하지만 퍼터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. 퍼터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것보다 똑바로 돼 있는 게 좋아요. 똑바로 돼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어깨 포지션이나 내 머리의 중심선을 똑바로 놓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드릴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내가 똑바로 이렇게 했는지 몰라. 여기서 그러면 강제적으로 어깨 포지션, 골반 포지션, 내 머리 포지션을 강제적으로 똑바로 만드는 방법을 초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자 집중하세요. 자, 어떤 얘기냐면 그냥 원래대로 쓰고 제가 쇼퍼팅을 많이 숙였어요. 많이 마지막에 셋업을 했을 때 자, 제가 강제적으로 어깨를 약간 이렇게 삐뚤게 놨어요. 이게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요거보다는 똑바른 게 우리는 조금 더 방향성이나 이런 데서 쇼퍼팅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몸은 가만히 있고 턱을 이렇게 듭니다. 그래서 약간 내 느낌에 옆에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턱을 눈을 얼굴을 들어서 내 시야가 약간 45도 윗정도로 들게 그럼 턱이 이렇게 들리면서 들어가겠죠. 자 마지막에 모든 셋업을 끝내놓고 마지막에 턱을 앞쪽으로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 어깨가 반듯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 상태에서 고개만 숙이는 겁니다. 내 어깨랑 골반 라인이 삐뚤어졌는지 똑바른지 나는 모르겠다. 그러면 어드레스를 다 잡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어깨를 되게 삐뚤어 놓을게요. 이렇게 삐뚤게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개만 이렇게 들 거예요. 그럼 어깨가 반듯해지죠. 그 다음에 고개만 다시 숙이시면 돼요. 반대로 어깨를 이쪽 어깨를 삐뚤어 놓을게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.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반 같은 경우도 삐뚤어 돼 있어요. 일부러 삐뚤어 놨어요.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몸을 정렬을 반듯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고개를 쓱 들면 뭔가 몸이 저기 뭐야 풍선 이렇게 그 쭈그러졌던 게 펴지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싹 들면 몸이 반듯해지죠. 이 상태에서 고개만 딱 숙여서 딱 치시면 스트로크가 똑바로 다니고 굉장히 쪼아치는 느낌과 쇼퍼팅의 방향성이 엄청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강제적으로 반듯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골반이 삐뚤어졌던 아니면 뭔가 이제 나도 모르게 틀어져 있는 몸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다 마지막에 다 잡혀놓고 고개를 정수리를 딱 놓은 다음에 딱 그냥 고개만 들었다 딱 놓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듯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냥 방향성이 너무 좋아지지. 그러면 쇼퍼팅의 확률이 엄청나게 좋아져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그냥 빈스윙만 이렇게 하셔도 뭔가 되게 낮게 헤드가 낮게 다닌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. 쇼퍼팅 별거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드레스나 이런 거를 잘 잡으시면 5타에서 10타는 뭐 금방 줄일 수 있죠. 그리고 굉장히 퍼터를 내가 막 쪼아치고 뭔가 이렇게 신중하게 치는 느낌이 받아. 다시
뭔가 이 퍼터를 내가 굉장히 신중하게 치고 뭔가 쪼아치고 내가 뭔가를 똑바로 똑바로 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실 오시고 타수는 그냥 바로 다섯 타에서 열타는 줄겠죠? 네, 믿고 하세요. 이상 박가림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